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증권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축제 분위기 어때요? 조용하지 뭐. 조용해요? 축제 분위기였던 적은 올해 없습니다. 거의. 상상체육관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예. 우리도 갔는데도. 왜냐하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예전에 객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객장에서 손님들도 있고 분위기가 그렇지. 좀 있었는데 예. 지금은 거의 일반 사무실보다 더 조용하죠. 일반 사무실은 얘기를 하고 오니까. 일을 하는데 아. 우리는 시세를 보면서 앉아서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정막합니다. 아, 도서관 분위기예요? 예. 예전 같으면은 객장에 좀 저 큰 수익 난 분이 저기 여직원 불러가지고 예. 저 음료수 하나씩 돌리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 아, 요즘 그런 게 없구나. 예전에 뭐 신곡 가시고 그러면 막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박수도 치고. 예, 상한가 뭐, 터졌다. 예, 지금은 아, 그래요? 다 각자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경마장 아. 분위기여서 약간 실내 경마장이었잖아. 오, 뭐 이런. 아, 그래도 뭐 그래도 점심 식사 메뉴는 조금 그래도 비싸졌겠네요. 그래도. 네, 처음에 점심 시간이 있었다가 이제 지금 점심은 없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 때 휴장이었어요. 정프로 그거 알아요? 네. 아, 그래요? 12시까지 네. 전장. 네. 1시간 쉬었다가 1시부터 네, 네. 후장. 그래, 노조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점심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점심을 먹으러 잘 안 나갔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이 어려우면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많이들 나갑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가 신고가 또 경신을 했다고. 네, 뭐 신고가 예. 경신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뭐 약간 오른 정도이고요. 네.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을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일 만한 큰 이슈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 좀 드렸었는데요. 나스닥이 0.19% 상승하고 다우 0.03, S&P 0.03%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징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된 데 선행 지표죠. 이게 117.3이 나왔는데요. 예상이 118.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우와 S&P500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승 후 오히려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우와 S&P500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은 하락 출발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 수준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제가 매일 불러드리고 있는데 달러에서 92.08, 원화는 달러 대비 1131원, 위안화가 6.4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6.46 위안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47%로 1.5% 아래에서 좀 안정화되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 0.77% 상승했는데요. 신고 지수 경신한 겁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 지수 경신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나스닥이 먼저 신고지수를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차트와 수급으로 봐서는 이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양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이슈는 근데 아까 뉴스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뭐 그냥 간단히 그냥 그 기사만 읽어드리면 케이슬러 주택가격 지수가 14.6% YOY로 나와서 1988년 이 지수를 산출한 이후에 최고로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고용보고서, ADP 고용보고서가 30일 날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경계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주들이 배당정책들을 발표했어요. 확장정책을 발표하면서 은행주들이 상승한 종목과 하락한 종목이 좀 이제 차별화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약간 좀 내려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는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빵주에서는 전일 강세였던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애플이 1.15%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 AMD,
그리고 이베이, 쿠팡, 모더나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틸리티나 통신 그리고 에너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어저께 보였습니다. 모더나가 상승을 한 것은 뭐 이유를 보면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모더나의 백신이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어제 모더나가 위로 올라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엔비디아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가 그 뒤를 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소위 빅테크에 있는 종목들은 좀 쉬어가면서 좀 한 몇 개월 고생을 했는데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케이슬러 지수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많은데요. 논란들이 많은데 이거 논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케이슬러 지수가 주택가격 지표다 보니까 네. MBS 매입을 축소해야 된다. 이 논의를 직접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MBS 매입. 예, 예. 네. 모기지권이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 테이퍼링 논의를 하고 있다. 집값 폭등이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이 1200억 달러 채권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채를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인데 MBS 매입을 먼저 줄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케플러이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6월 지난번에 FNC 회의에서 요 직접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긴축은 아니더라도 테이퍼링의 시기에는 이미 출발되었다라고 보고서 시장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근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라는 이제 기사도 좀 나와 있는데 이 보면 네.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예산안이 지금 원래 2조 달러 얘기하다가 지금 9,730억 달러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간 그렇다는 거고요. 8년간 1.2조 달러를 지금 이제 지금 예산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평상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지 않는 인프라 투자 금액이 한 780억 달러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월가에서는 이게 시장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규모의 합의안이 아니냐 이러면서 사실 이게 인프라 투자 예산안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규모가 축소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모기지 네. 그 매입을 하는 게 네. 부동산의 약간 하락 쪽을 예상하는 겁니까? 그거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굳이 얘기하면 네. 이제 부동산 하락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격하고요. 네. 지금 MBS 금리가 3.02%라고 합니다. 이게 30년. 예, 30년 만기요. 근데 3%인데 이제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너무 과열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는 네. 생각 정도를 하고 있다. 그 낮게 되는 이유가 연준에서 MBS를 국채 살 때 같이 사주고 있으니까. 네. 그 MBS라는 건 이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는 게 채권이잖아요. 네네. 근데 연준에서 계속 빨아들이니까 채권 가격이 그렇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익률은 낮아지고. 네. 그럼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네. 빌려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더 낮은 금리로. 그렇죠. 왜냐하면 MBS라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다 모아서 풀링해서 채권을 만든 거거든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과에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거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거죠. 어려워요. 채권 가격하고 채권 수익률이 반대로 가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한 1년 반 걸렸죠, 정프로. 네, 반대로 가고 있다. 역방향으로 간다.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아는지 몰라. 아유, 정프로예요. 아이고, 자, 딱 수익률. 아이고,
네. 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그 미국의 ETF의 대표적인 ETF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가 있고 그리고 S&P 500에 투자하는 SPY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뭐 어떤 빵주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사실 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이걸 한번 좀 전달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뭐 빵주를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 ETF 뭘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불안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냥 QQQ와 SPY나 SPY를 사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한 거거든요. 네. 얘들을 사는 게.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정말 안정한 거냐? 안전한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 답변을 드리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좀 추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ETF를 사는 게 분명히 맞죠. 왜냐면 그동안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더 좋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조정 하락을 보이면서 빠질 때 미국 시장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10% 빠지면 우리는 한 20% 이 정도 빠지죠. 그리고 더 취약국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더 어떤 국가는 더 크고 어떤 지수는 더 크고 어떤 지수는 좀 작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도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지수의 폭보다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코스닥이 훨씬 큰 것처럼 네. 그런 변동성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거나 좀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비교적 그 변동성 폭이 작은 시장으로 우리 옮겨가는 거고 시장이 아주 강세이거나 공격적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강세장이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 가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겠죠.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안전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길래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목돈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돈이 생겼다고요? 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 때문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파신 건지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뭐 그렇게 아주 고평가됐다 미국보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데 그런데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많이 느끼시고 미국 주식을 뭘 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하면은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하지 못하니까 그냥 대표 종목 빵주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만약에 빵주에 어떤 종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QQQ나 스파이에 스파이 ETF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오늘 교수님이 뒤에 아주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배려심을 보이죠. 네. 혹시 역시, 그 우리 부장님 예.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예. 미국 시장은 이제 얘기 많이 해주셨고 우리 네네. 주식시장은 혹시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그것만 짧게 한번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장은 지금 3차 상승이 하나 한 차례 남았다라고 3차? 예, 3차 상승이 남아있다. 예, 소위 말하는 뭐 기적 분석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 4월서부터 1차 상승 5개월 했었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조정 보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개월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 8개월 상승을 하는 겁니다. 네.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로 상승의 강도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판단해 볼 때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다는요. 그냥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그 박스권에 좀 있으면서 나스닥이 2월부터 5월까지 박스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한 2, 3개월 정도 여름에 그 정도 박스권에 있으면 개별 종목이 좀 움직이면서 실적 상승이니까요. 7, 8월에. 그렇게 움직이면서 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가면 좀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저 질문을 주셨으니까. 지금 8개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월, 8월에 이렇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 한 1개월에 뭐 7월에 뭐 5% 올랐다. 뭐 8월에 5% 올랐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기서부터 스타트하면서 랠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올라가면은 사실은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조금 좀 쉬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근데 여기서 쉬어갈 때 또 고민이 생겼죠. 이게 여기서 이제 고점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은 2분기에 GDP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픽아웃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존에 나와 있는 각 그 증권사 하우스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면은 이제 3분기 피크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3분기에 지나가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꺾기보다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열기는 아직 남아 있다. 다만 위의 상승폭이 이제 점차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점차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고 앞으로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데 이제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여기서 막 고꾸라지면서 막 아래로 갈 것 같냐. 또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시장이 떨어지면 계속 개인들이 받쳐주고 이게 수급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장 네.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 월요일날 저녁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요. 취약국들이 우리가 그 약정 완화가 1차, 2차, 3차 끝날 때 취약국들은 굉장히 디폴트까지 가면서 위험이 생겼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밑으로 내리꽂았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 시장 박스권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좀 지금 좀 취약국이라 하는 국가들이 위험하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박스권으로 다 재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 네. 그렇게 본다면 지수의 위로 폭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도는 폭박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목장세.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종목장세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사이에 있다. 이게 시장이 모두 다 하락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우리 시장을 좀 보고 계신. 옛날에 개파락했던 거 할 때 보면 전화를 돌려보거든. 야, 오늘 어디서 팔았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실제로. 예, 네, 맞습니다. 2008년도 총, 2018년 총가요. 뭐 이럴 때도 뭐 팍팍 떨어질 때 저는 아, 오늘 뭐 자산운용사 뭐 그래서 이 기관 몇몇에서 막 그걸 해가지고 뭐 강세 약세 해가지고 약세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네? 거기다 외국인까지 뭐 가세.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참여자가 네. 굉장히 두텁게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참여자들도 한 방에 쏠리지 않더라는 거지. 네. 오르는 날 팔아버리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사실 우리 시장을 수요와 공급 단에서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지지력을 보강한 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 어쨌든 가장 증권회사 직원 같지 않은 박병창 부장께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저 한번 증권회사 직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네네. 오늘 아침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박병창님. 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편에 좀 서주시고요. 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김영익 교수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